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자의 인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인수위 구성의 초점은 시민과 소통에 맞춰졌습니다. 윤 당선자는 5대 분야 정책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첫 소식 정요욱 기자입니다. 민선 6기 광주시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가 출범했습니다. 이름하여 희망광주준비위원회. 미래 광주 발전 로드맵을 제시해 윤장현 당선자가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문화도시 광주, 생명도시 광주를 위한 5대 분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기본권이 살아 숨쉬는 시민에 의한 사람 존중, 생명도시를 큰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준비위는 현실적인 공약 이행이나 정책 개발을 위해 5개 분과별로 5명씩의 위원이 배정돼 총 25명으로 꾸려졌으며 준비위원장은 송인성 전남대 명예교수가 맡았습니다. 전체 위원 가운데 시민사회 분야에서 활동 경력이 있는 위원들이 10명가량으로 전체의 40%에 달했습니다. 준비위는 공개와 소통이 대원칙이라며 무엇보다 시민 의견 반영에 운용 기조를 맞췄습니다. 많은 사람, 언론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다시 되받아서 거기에 반영하는 이런 절차를 밟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장현 당선자는 준비위와는 별도로 앞으로 각계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원로 자문회의나 쓴소리 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혀 대민 접촉을 늘릴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